행여 사람이 많지 않을까 바쁜 시간을 피해 갔더니 다행히 기다림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앉자마자 자맹을 반겨주는 어묵 국물. 사장님, 떡볶이 1인분 주세요. 네. 그 사이 뜨끈한 국물 맛부터 확인하는데요. 대파가 아삭아삭 씹히는 게 국물이 아주 진한데요. 멸치 향이 쫙 나오는데. 어묵 국물로 입맛을 돋우고 나니 떡볶이가 나옵니다. 첫인상은 정겨움 그 자체. 분식 노포의 정취가 느껴지는 비주얼입니다. 옛날은 학교 앞에 분식 가게 온 것 같아요. 일단 국물부터 맛보는 임 셰프. 맛이 순해요. 부드러우면서. 강렬한 첫입이 이내 잠자던 식욕을 일깨웁니다. 이 속도면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이겠는데요. 간이 잘 배어있는 쫄깃쫄깃하면서. 떡 깊숙한 곳까지 배어든 양념이 일품이라는 떡볶이. 그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? 채소를 아주 부드럽게 푹 우려내가지고 같이 잘 어우러지게 숙성을 시켰다는 거예요, 양념장을. 자고로 양념이 맛있는 떡볶이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제맛이죠. 여기에 하나 더. 김말이하고 오징어 튀김 좀 주세요. 네. 떡볶이 맛을 충분히 즐겼다면 곁들일 친구가 필요한 타이밍. 역시 먹잘알 인정합니다. 감사합니다. 먹어드릴까요? 튀김이 크네요. 먹어보지 않아도 왠지 느낌이 오는 바삭한 자태. 소리에서부터 압도적인 식감을 자랑합니다. 이건 떡볶이에 안 찍어 먹어도 맛있었겠는데요. 진짜 글자 그대로 겉바속촉. 그거예요. 튀김에 일가견이 있는 일식 대가의 입맛에도 최고. 이 집 떡볶이는 딱 세 단어입니다. 정통, 정석, 표본. 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. 정통 분식이 있다면 바로 이 집을 두고 말하는 거겠죠. 그 맛을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. 아니, 굉장히 그 맛이 아직 기억에 탁 나와요. 옛날 생각이 확 나게 하네. 아, 그러세요? 네. 그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먹었어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 아,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만 26년 되는 거예요.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? 41. 와, 40대 초반부터.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올 수 있게 해준 귀한 떡볶이. 한번 맛보면 단골이 되고 만다는 그 맛은 어떨까요? 맛이 세지 않고 좀 달콤한 진짜 딱 학교 앞 떡볶이 집이에요. 오랜 시간 이 지역 사람들의 소울푸드로 사랑받아온 인생 떡볶이. 자극적이지 않고 푸근한 맛은 역시나 특별한 양념장에서부터 비롯된답니다. 한번 만들 때 솥째로 배 앞에 숙성시킨다는 떡볶이 양념장. 와, 귀한 거 조금 많아. 그 자체로의 맛이 궁금해지는데요. 달큰하면서 숙성이 잘된 고춧가루. 야, 신기하다.